이 사주는 이제 공부가 되는가? 자, 공부가 되는가 여부는 관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가를 갖다가 따져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원래 이 신금만 있어도 이게 요 안에 무인경이 있어가지고 관인상생이 이렇게 되는 구조라서 무조건 이런 그 을목이나 갑목이나 신금을 보면은 서울대급 이렇게 스카이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 관이 이게 통틀어서 이게 체가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을경 합대해서 이제 꽃구경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관인을 갖다가 못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더군다나 식상이고 여기에 이렇게 관인이 조금 이어지는데 어차피 식상 뭐 생재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도 별로 안 좋고 이거는 벌써 이게 을경합, 관인 구조가 을경합이 돼서 공부가 안 되는 구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천 전문대로 들어가서 ABCD로 하면 한 2급, D급이나 E급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주는 44년생 여자 사주인데요. 여기 신금이 또 들어갔죠. 그리고 신자 이렇게 해가지고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더군다나 이 병화나 이렇게 그 한겨울에 병화나 무토가 없으면은 여기에 지지에 있는 물은 아주 차가운 얼음물이라서 원래 수성매국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 신금이 양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중병화도 있고, 병화도 있고, 무토도 있고 해서, 이런 거는 이제 공부가 잘 되는 제대로 된 짜여진. 그 다음에 대운도 이렇게 술의 기운으로 이렇게 세운도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다 대운, 세운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실제로 서울대 법대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사주에서 이제 44년생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보면은, 겨울에, 산에서, 을목을 봤으니까는, 겨울에 산에서 꽃을 핀 사주예요. 이렇게 되면은 외롭고 고독한 명이 돼서 과부 사주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겨울에 산에서 꽃을 피우면은 무조건 외롭고 고독한 명. 그다음에 여기 15번 사주는 여기에도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신금이 여기 이렇게 대운에서 보면은 갑자인데 여기서 이렇게 인성이 이렇게 개해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요 무토랑 이렇게 묶이죠. 무개합 해서 인성이 날라갔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날라가면은 공부가 안 되는 사주라 하겠습니다. 그냥 이급 인성이 완전히 날라갔기 때문에 세운이고 뭐고 이 대운에서 인생이 완전히 날라가게 공부가 전혀 안 되는 사주고 여기도 한겨울인데 을목이 여기는 이 꽃이 폈다 꺼졌다 하죠. 여기 사중병화가 사회축 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사신합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기가 제대로 있어야지 계속 꽃을 피우는데 꽃이 폈다 졌다. 그래서 여기 더군다나 무토가 2개가 되면은 첩첩산중. 첩첩산중에는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죠. 볼나비가.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과부사주가 되겠습니다.
16번 사주는 83년생 개해 뭐 여기 수인성 저기 관이죠. 병화로 볼 때는 그다음에 요 갑인이 또 튼튼하게 목생화가 되니까 수생목 목생화 관인국이 잘 짜여진 것 같은데 겨울 저기 인월이면 아직 그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아까 신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신자 같은 경우는 이게 양금이라서 그다음에 여기 안에 그 무인경 해가지고 수기운도 있고 해가지고 금생수가 잘 되는데 이렇게 유금은 안에 순수 자체가 다 금밖에 없죠. 경신금밖에. 요 지장간에 보면은 경신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 이렇게 되면은 그 금생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금생수가 아니고 이렇게 아주 그냥 차가운 물이 되어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자유파라 그러죠. 파. 금생수가 되는 게 아니라 물을 꽁꽁 얼려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개해란 것이 인월이면은 우리 그 아직 그 초봄이기 때문에 초봄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 있어 가지고 이 개해 같으면은 눈보라가 될 수가 있어요. 눈보라. 그리고 하루 종일 내리는 비. 인월이면은 양력으로 1, 2월 달에 해당되니까는 굉장히 한기가 차갑죠. 그래서 이 차가운 한기에 인에 여기도 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에 파가 돼가지고 이 인목이 꽁꽁 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꽁꽁 얼어서 냉해를 입어가지고 목생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도 공부가 결론적으로 안 돼서 고졸밖에 못 나온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병화, 여기 관, 인 이렇게 관인으로 짜여진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은 충극, 관인이 이렇게 정계충, 묘유충이 돼서 관인이 전부 다 못쓰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운대운에서 비록 뭐 이렇게 관인으로 운이 들어오긴 하는데 원국에서 벌써 이렇게 관인이 충국으로 다 깨졌기 때문에 그 관인 역할을 못함으로 이 역시 고졸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공부가 안 되는 사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미년에 병술일주 여기가 인성이고 여기도 인성 여기 병인대운은 제대로 이렇게 그 양목이라서 이게 목생화가 잘 되는데 이 묘나 이렇게 을목 같은 경우는 이게 쓴목이라서 목생화가 또 제대로 안 될 뿐더러 그 다음에 이게 묘 이렇게 을 이렇게 되면은 도화기가 있어 가지고 공부보다는 좀 놀러 다니는데 이렇게 좀 치중을 해가지고 그래도 뭐 인성 뭐 관성 뭐 이렇게 구성은 돼 있기 때문에 뭐 좋은 대학은 뭐 해도 한 C급 정도로 지방대에 4년제는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